너는 춘자? 춘자야, 오랜만이다. 오, 잘 지냈어? 어이, 우리 집엔 어쩐 일이야? 어, 오랜만이야. 나 친해 간 길에 잉여 마을에 일 때문에 왔다가 잠깐 틀렀지. 어, 그래. 아우, 마침 잘 됐어. 지금 우리 남편도 있고, 아,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가. 어, 오랜만에 밥 좀 먹어볼까? 어머, 여매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어, 우리 아내랑 그 소꿉친구였던 춘자씨? 아, 오랜만이에요. 어, 그래요. 어, 식사 중인데 제가 좀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막 식사 시작했는데요. 아이, 잘 됐어. 마침 밥도 남았는데 그냥 앉아서 우리 같이 먹자. 어머머, 그럼 실례 좀 할게. 어머!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많네. 뭐부터 먹어보지? 어우, 여기 깻잎이 있네. 아우, 또 내가 깻잎 장아찌를 엄청 좋아하잖아. 어디 한번 먹어볼까? 왜 이렇게 안 떼져, 이 깻잎? 아휴, 답답해라. 아니, 제가 좀 떼어드릴게요. 어머머,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참 매너도 좋으셔라. 아우, 감사해요. 맛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 깻잎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우, 역시 깻잎이 최고죠. 어? 뭐야. 진짜? 그래. 아유, 어쩔 수 없네. 알았어, 끊어. 잉. 이거 어쩌지? 내가 갑자기 기차 시간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 시속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아유, 어떡해. 네, 빨리 가. 들어가세요. 네. 아유, 나중에 또 봐요. 고마웠어요. 두 사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아우, 너무 보기 좋다. 그럼 빠이. 네, 조심히 가세요. 아, 여보. 아니, 마중도 안 나오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졌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야! 왜 그래? 갑자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당신 어떻게 내 앞에서 깻잎을 떼줄 수가 있어요? 깻잎을 떼줘? 아까 식사할 때 내가 친구한테 깻잎 떼준 거? 아니, 그게 왜? 아니, 어떻게 내가 옆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 깻잎을 떼줄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 내 친구는 뭐 손이 없대, 발이 없대.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앞에서 깻잎 가지고 끙끙거리니까 답답해서 떼준 거잖아. 아니, 지금 질투하는 거야? 아니, 뭐 다 늙어서 이런 걸로 질투하고 그래. 그렇게 속 좁으면 안 되지. 뭐라고요? 속 좁게 다 늙어서?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여보랑 내 친구, 그래, 민수랑 셋이서 식사할 때 민수가 내 깻잎 다 해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겠냐고? 아니, 뭐 깻잎 못 떼니까 답답해서 떼준 거라고 생각하겠지. 아, 기분이 뭘 어때? 아, 자꾸 이런 거 쓸데없는 걸로 짜증 낼 거야? 아니, 내가 만만해? 나한테 왜 그래? 진짜 이런 걸로 화내고 말이야. 속도 좁아가지고. 내 앞에서 내 친구한테 꼬리 쳤잖아, 이 남자 여우야. 정말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말이 어떻게 진짜 답답해. 자, 진정해봐. 아니,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사소한 걸로 그렇게 승을 내고 그래? 응? 사소한 거? 깻잎 떼주는 게 사소한 거야? 말이 안 통해. 진짜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어. 오늘부터 각방 써요. 알았어? 아유, 이런 각방은 진짜. 내가 이렇게 이해시 없는 사람이랑 살고 있다니. 됐어? 그래, 각방 써. 나도 당신이랑 같은 방에서 잠자고 싶지 않아. 깻잎 치워, 깻잎. 리아야, 오늘은 아빠랑 같이 자자. 엥, 좁은데. 아빠 왜 안방에서 안 자고 제 방에서 자요? 아빠 또 싸웠어요? 이번엔 또 뭘 잘못했어요? 아, 이번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아 그게 말이야. 아까 낮에 엄마 소꿉친구 춘자 아줌마가 왔거든? 근데 셋이서 같이 밥 먹는데 춘자 아줌마가 깻잎을 못 떼길래 내가 좀 도와줬어. 근데 겨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잖아. 아유 진짜. 왜? 왜 그런 걸로 화를 내요? 내 말이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 왜? 엄마가 정말 예민하네. 에이 아빠, 아빠가 절대 사과하지 마요. 어? 항상 엄마는 자기가 이 집에서 일장인 줄 안다니까. 그치? 역시 우리 아들은 날 이해해줄 줄 알았어. 이건 명백히 엄마 잘못이에요. 그래, 이 말이 맞다. 맞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뽀뽀하자. 어 싫어요. 쪽. 어 좋아. 쪼꼬. 진짜 각방 써? 아직도 사과를 하러 안 온단 말이야? 엄마, 아빠는요? 몰라, 리아 방에서 잠이나 자고 있겠지. 싸웠어요? 왜요? 아니, 아까 엄마 어린 시절 소꿉친구 춘자 아줌마가 왔는데 춘자 아줌마가 깻잎을 못 떼니까 아빠가 아줌마의 깻잎을 떼주는 거 있지. 아니, 아빠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다고요? 완전 어이없다. 그래, 엄마 생각도 그래. 그런데 내가 그걸로 뭐라 하니까,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뭘 예민하게 그래 하면서 오히려 어이없어 하더라니까. 엄마 절대 용서해주지 마요. 아빠는 배려심이 없고 완전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잘래요. 어, 그럴래? 아, 역시 우리 딸 요루루가 최고라니까. The next day. 집안 분위기가 숨이 턱턱 막혀요. 아빠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사과해요. 뭐? 나뭐 사과하라고? 딸 지금 아빠한테 말한 거야? 야 요루루,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아빠가 왜 사과를 해? 응? 리아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응? 그럼 아빠가 사과를 해야지. 오빠 진짜 돌았어? 야,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넌 밥이나 먹어. 못생긴 오빠가? 아빠가 깻잎을 떼줬으니까 싸운 거 아니야. 야, 깻잎 좀 떼줄 수 있지. 그럼 넌 앞에 있는 사람 안 도와줘? 양심 없어?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옆에 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의 감정은 생각도 안 하고, 어? 그저 그냥 깻잎이 붙어있으면 떼야 되는 본능에만 충실한 거잖아. 너 진짜 사이코냐? 뭐라고 했어 이 돼지가? 여보, 대체 리아한테 뭐라고 하면서 꼬드겼길래 리아가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이야 말로 뭐라고 했길래 요루루가 저래.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잖아. 어?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여보가 잘못했으니까 그거죠. 어, 아, 진짜 어이없네 이거.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어? 진짜. 야야, 너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사이코야, 이 사이코. 아, 진짜 여보는 진짜 노답이야, 노답. 흥. 넌 뭔데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냐? 숙제해야 돼서 컴퓨터 쓰러 온 거거든. 누군 보고 싶어서 들어오는 줄 아나. 에휴 됐어. 생각이 없어 우리 동생은. 너무 생각해. 어? 아까 밥 시간에 너 어이없게 엄마 편을 들더니 아유 차리 없어요 차리. 참나. 그럼 오빠는 엄마 앞에 다른 아줌마가 있는데 아빠가 다른 아줌마 깻잎을 떼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상상을 해봐. 아 그래 뭐 상상해보지 뭐. 어? 좀 아닌 듯. 그거 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오, 이건 아빠가 잘못했어. 그 봐, 내 말이 맞다니까. 아빠가 다른 아줌마 깻잎 떼줬다는 상상만 하면 정말. 야, 그치만 아빠 완전 황소 똥꼬집이라서 엄마한테 절대 사과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든 두 분을 화해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아이 진짜 어? 깻잎 가지고 하루 종일 어? 그냥 뭐라고 하고. 아들 딸 무슨 일이야?
진짜 아빠. 난 아빠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아빠가 사과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다른 아줌마한테 깻잎을 떼줄 수가 있어. 진짜 아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떼준 것뿐이라니까. 그러면 아빠, 엄마가 아픈 친구를 위해서 갑자기 신장을 떼준다면요? 어? 아, 오빠 비유가 왜 그래? 지금 깻잎 이야기 중이잖아. 아 미안. 그래도 아빠는 절대 사과 못해. 아빠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몸에 매너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뿐이라고. 아빠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됐어요. 외간 여자 깻잎을 떼주고도 미안한 줄 모르는 아빠랑은 말 안 할 거예요. 나 갈래? 아무래도 저는 아빠가 잘못했다고 봐요. 깻잎을 왜 떼줘요? 어? 깻잎 부장에 밥 사 먹으면 개이득인데. 어? 어? 진짜 저도 이제 아빠 편 못 들어요. 아휴,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아이 몰라. 난 절대 사과 안 해. 누구지? 어? 아이고, 우리 댕사원 아니야? 아이 무슨 일이야? 아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아 네. 아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주말에 무슨 일인가 이거. 아 서류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아 맞지 맞지. 아 고마워. 여보, 저번에 봤던 사람. 아유 그래요. 아 잘 지냈죠? 아 여전히 멋있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도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이 감사해요. 아이 잘 됐다. 마침 지금 밥 먹으려고 하던 참인데. 아이, 식사하고 가세요. 오 그래도 될까요? 아 그럼 그럼 밥 먹고 가라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대리님. 이야 이거 깻잎이 참 맛있겠는데요. 근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떼지지? 아유 안 떼져요? 아유 어떡해. 내가 떼줄게요. 자. 아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너무 질투나. 어? 어? 갑자기? 어떻게 모르는 남자 깻잎을 떼줄 수 있어? 외간 깻잎을? 뭐래? 당신은 되고 난 떼주면 안 돼? 당신도 떼주잖아.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왜 그래 이거? 당신 완전 내로남불이구만. 아주 당신이랑 나랑 같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진짜 열받네 정말. 열받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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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r. 여보 미안해. 내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너무 질투나는 거 있지. 됐어. 아 여보 이제는 진짜 다시는 외간 여자의 깻잎은 건들지 않을게. 이제 와서? 아 여보 내가 깻잎 떼줄게. 자 아 아이 여보 왜 그래. 야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아 아 싫어. 안 먹는다니까. 아 아예 아 맛은 있네. 당신이 깻잎을 떼줘서 그런가? 역시 우리 여보는 먹는 모습도 참 귀엽다니까. 아이 왜 그래 귀여워? 내가 참 귀엽긴 하지. 오늘 저녁엔 각방 쓰지 말고 안방으로 와요. 그럴까? 각방은 좀 심하긴 했어. 여보 나도 깻잎 떼줄게. 아 맛있다. 맛있다. 닭살.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 아빠가 화해해서. 여보 깻잎 두 장 줄까? 아, 여보 이제 짜 그만. 그럼 다섯 장?